안녕하세요. 우춘자입니다. 아, 오늘 또 내가 우리 강아지를 한 마리 낳았어요. 너무 예쁘죠? 부잣집 맏며느리감. 아, 몸이 너무 아파서 몸소 고통을 받다가 이제 또 신의 제자로 이제 오늘 탄생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신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좀 알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또 오늘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강아지 소개하고 이제 지가 우리 강아지가 신의 어떠한 점을 이야기를 할 거니까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야기 편안하게 해. 어떤 거 하실 얘기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그냥 느꼈던 점을 하시는 게 지금 당장 제일 편할 것 같거든요. 아침부터 어떤 마음으로 왔었고, 근데 지금 해보니까, 아, 이렇더라. 좀 받게 된 그런 계기니까. 거,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처음 신을 지금 신엄마를 많이 그러니까 인연이 따로 있나 봐요. 저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희 친정엄마 쪽에 이런 줄력이 있어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결혼하기 전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게 저한테는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아기 낳고 근데 그냥 그 삶이 그냥 항상 고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좀 쪼달렸고 힘들었고 그냥 그래서 저만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삶이 그냥 저만 항상 힘든 것 같아서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뭐 신랑 이제 회사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러 갔었는데 이제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런 신기가 있다, 가물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뭐한 10군데 중에 8군데 이상은 그렇게 많이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랑 이제 몇년 전부터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얘기도 다 많이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는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많이 조언도 해주고 서로 공감도 많이 하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몇 군데 다녀보다가 이제 저희 엄마, 고친정엄마한테 한번 우연히 번호를 알게 돼서 예약을 하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신랑이랑 가기 전에 정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진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자. 그리고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진짜 판단을 내리자고 했었는데 그러고선 이제 날짜가 돼서 갔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들어보니 여기 저기 가도 너 신받으라 소리 하니까 여기가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냐고. 근데 저희 신랑이랑 그때 진짜 소름이 돋았었어요. 너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미안하다고 너는 이쪽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민도 많았고 했는데 막상 이제 나를 딱 잡고 하니까 그 미심도 솔직히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날짜 딱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한 번, 두번 잡고 보면서 마음을 되게 자정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태껏 살아온 것처럼
이 길도 잘 가면은 진짜 잘 할 수 있겠다. 그냥 열심히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 정말 제가 열심히 해서 어머니의 고춘자 엄마의 정말 단만큼만 가도 성공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고, 솔직히 반신반의로 좀 믿음도 안 가는 건 있었는데 오늘 구슬 지금 진행하면서 저도 모르는 움직임과 말과 행동들을 하니까 아 신은 있긴 있다라고는 믿었었는데 이제 정말 그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있으시구나. 근데 그 벌전이라는 것도 되게 무섭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벌전은 받지 않고 열심히 이 길을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 길을 가는 거 정말 엄마하고 고춘자 엄마하고 여기 이대영 선생님하고 진짜 끝까지 잘 가고 싶고 열심히 할 거고, 정말 옳은 제자 바른 제자 돼서 잘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Yeah.
아, 몰랐네요. 알았어요. 몸은 그 나고 앉아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그 나고 그대로 앉아 있어요. 네. 네.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대로 멈춰라. 네. 아코. 아코. 예, 죽으라. 죽으라. 장군이 어디 줄에서 와요? 이시 장군이 이시네 집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강시 강감대 줄에서 오는 거야? 어디 줄에서 오는 거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어디 줄에? 강시네 집이야, 이시네 집이야? 이시. 그렇지, 이시 집이야. 딱 써야지, 그렇지. 네. 그리고 다 받아들여. 시켜놓으라. 어. 아, 말 그대로 오신. 이사나. 춘주가 그래서 야 용심줄을 이렇게 세게 잡고. 춘주. 거기 뺀 말 30년도 넘은 상했어. 지금서부터는 매일치도 못 만들. 오늘 내일 아침까지 알았지. 절대 부딪히려는 거. 뺀 막을 때 이사 나오. 시대. 아유. 시대가 안 해요. 우리 강신의 할아버지 너무 연금하시니까 저 우리 저 불쌍한 금방 받은 애동 제자 좀 봐주세요. 하고 싶은 말 해가지고 빨리 오셔야 되나. 나 쉬는 대로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애동 제자.
말을 너무 크게 잘 나가가지고. 네, 알게요. 알았어.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맞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우리 얘기 잘 부탁해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착하니 착한 일이라. 맞아요, 너무 착해서 큰일이에요. 너무너무 착하죠. 예, 할아버지. 제가 지킬 만큼 지키고 갈게요. 알았죠? 꼭 끌고 가라. 네, 꼭 끌고 가라. 내치지 마라. 네, 꼭 끌고 갈게요. 꼭 끌고 갈 테니까 애기가 손 안 넣게끔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예,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맡겨주세요. 단서롭다 생각하지 마. 알았지? 어? 감동이야, 연구는. 단서롭다 생각하지 마.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알았지? 할아버지가 그만큼 왔다는 표시를 학살이 줬으니까 이제는 긴가민가도 하지 말고. 알았지? 열심히 하자. 고마워, 그렇지? 그다음에 살자, 그렇지? 몸으로 탑니다, 앞차. 우리 몸으로 땅에 앞차. 옳지? 탁! 수도! 절 세고.